이것도 표고버섯입니다. 집에 늘 버섯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린 표고버섯을 사놓으면 좋습니다. 육수용 재료 고기 800g 양지랑 사태예요. 반씩 썼고요. 마늘 6, 후추 15알, 무, 양파 2개, 표고버섯 6개, 그리고 대파입니다. 4리터의 물에 끓일 거예요. 짠. 고기 육수가 진짜 맛있어. 나도 찍어줘 봐. 어떻게 나와? 슬프네. 줄 거예요. 중약불에 10분 동안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1시간 동안 놔둘 거예요. 그 물 그대로 여러 번 헹궈가지고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봉! 중약불로 줄이고 10분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제 찬물로 헹군 다음에 찬물에 계속 담가 놓을 거예요. 6시간 정도, 다음날 아침까지. 자, 물을 버리고. 찬물에 씻어주세요. 부들부들해졌어요. 물을 한번 가야 되나? 세상에서 할머니가 가려고 했는데. 자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가야 되나? 물을? 잘 모르겠어. 내일 선생님과 현경 언니가 맛볼 고사리 게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식당에서 먹은 맛 그대로. 고춧가루가 조금만 들어가도 맛있겠다. 더. 근데 이거 엄청 붓겠는데. 큰 냄새. 고사리. 진짜 맛있다. 이 고사리 육개장에다 오빠 이 오징어 젓가락 먹더라고. 오징어 젓가락 같이 나와. 원래 이거 원조 제주도 고사리 육개장은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돼지 뼈를 국물을 우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는 소 양지랑 사태랑 넣어가지고 국물을 야채랑 우려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밥을 안에 말아가지고 국밥처럼 후루룩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변형을 해본 거지. 약간 편의점 음식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 이 고사리가. 개발을 해보려고. 소고기 같은 맛이 나니까 고사리도 떡져 있으니까 소고기랑 고사리가 떡져 있으니까 잘 풀어 먹지 않으면 눈물 나 지금. 포만감을 줘. 맛은 국밥 같아. 맛은 국밥 같아? 소고기 국밥.
간단하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아. 응. 간단하잖아. 응, 간단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다 찢어서 나올 거 아니야? 다 찢어서 나오고 응. 물만 붓고 파 플레이크 같은 거 풀어서 뚝딱 먹는 거지. 간단하네. 그럼 이거를 편의점화 시켜가지고 간단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로 만들어 봐야겠다. 조금씩 테스트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소면만 삶아서 시뮬레이션 중이에요. 지금 시각은 1시, 새벽 1시 반입니다. 신랑이 잠든 사이에 내일 시식해 보름식 연습을 하고 있어요. 깨지 않게 조용히. 지금 시간은 2시 8분. 이제 저는 잡니다. 경연 준비하기 진짜 힘듭니다.